네, 오늘 2주 동안 조리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조리원 생활 어떠셨나요? 조리원 생활은 생각보다 상당히 불편했고, 이게 조리원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집에 엄청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겨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리원은 전리원이다. 계속 이제 유축을 하고 아기 젖주고 수시로 수유콜을 받다 보니까 뭔가 쉬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아기를 케어는 해주는데 내 몸도 성치 않고 아기도 계속 젖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호텔처럼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리원 자체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밥도 잘 나오고 뭐 이런저런 케어들은 잘 되지만 이거 이제 집 가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조리원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뭔가요?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간식도 두 번씩이나 세 번을 다 챙겨주죠. 아침, 점심, 저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 빨래를 정말 싹다 해주세요. 신랑 것까지. 그걸 개주시고. 엄청나요. 그리고 아기를 내가 케어하다가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면 바로 이제 신생아실로 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늘 대기하고 있다는 점. 그게 참 마음이 안정이 왔어요. 가장 뭐 불편했던 점, 안 좋았던 점. 조리원이 안 좋았던 점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게 처음 아이, 신생아를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내 아이지만 계속 울고 보채고 이러는데 이유를 영문을 모르니까 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이가. 그런 그 처음의 순간들이 어려운 거지, 조리원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죽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더 죽는 줄 알았어요. 땀띠가 생겨가지고, 이그 베이비 파우더를 갖고 올 정도로. 3분 따뜻해졌어요. 온도도 다 조절이 가능해서 좋아요. 뭐 조리원을 이용하실 이제 산모들한테 앞으로 뭐 조언이나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조리원에서 수유콜을 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처음에는 애착 관계를 위해서 막 수유 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물려야 되나? 이런 욕심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집 가면 줄창할 거고 수유콜을 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문가가 옆에 있을 때 궁금한 걸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먹여야 되는지 하나만 알면 안 되거든요. 한 세네 개씩 배워가고 뭐 긴급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원에 바라는 점 없나요? 개선 점. 조리원의 개선점? 산모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경험,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산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약간 아쉬워요. 조리원 동기가 없네요, 네, 그러면. 전 조동기가 없어요. 신랑이랑 좀더 이렇게 동지애가 생겼달까? 그런 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조리원에서 케어해주던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가 밥해 먹고 내가 밥 물리고 이래야 된다는데 진짜 너무 끔찍해요.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네. 아니 신랑이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신랑이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진짜 독박 육아하시는 분들 모든 엄마를 존경하게 됐어요. 진짜 그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돼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게 진짜 대단하세요. 가장 걱정되는 점. 스윗텀. 이 친구가 이제 두세 시간마다 뭐 분유를 먹었다면, 뭐 유축해놓은 모유를 먹었다면 얘 제가 물려야 되잖아요. 난 계속 쪽잠을 자야 된다는 게. 그건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죠. 오늘따라 이 잠이 달더라고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동지. 진짜 힘들 텐데, 회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거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하니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아이를
아이들이 잘 키워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랑도 잘 키우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자, 로라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이제 조리원을 떠나는데요.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렇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말이 많으시네. 네. 이제 아빠를 위한 게 거의 없어요. 아빠가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챙겨요. 겨울에 반팔 옷, 뭐 밥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반찬 잘 싸우시고요. 뭐 비누나 이런 기본적인 게 되게 없다는 게 좀 되게 아쉬워요. 그냥 뭐 비누 하나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세제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들은 꼭 챙겨 오셔야 된다는 점.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녕. 수유하시겠어요? 밥